안녕하세요. 수성단 수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한 뱀띠분들 시간인데, 네. 뱀띠분들은 또 하반기에 어떤 좀 변화들이 들어올까요? 일단 뱀띠 여러분들 총명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가다가 포기해요. 가다가 포기한다고요? 네, 가다가 우리 고비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일이든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상반기 때 너무 힘써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라톤처럼 한 해를 보내셔야 되는데 네. 너무 단거리 개주처럼 뛰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 넉다운으로 다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많으신데 얼른 정신 챙겨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때는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스며스며 올라오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이벌들이. 그렇죠. 라이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내가 좀 노력을 하면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발전시키자 하는 라이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밥그릇 베낄 수 있어요. 우리 밴디 여러분들 조금 힘 너무 지쳤어요 하시는 분들도 우리 힘내서 조금씩 올라옵시다. 다시 올라오시면은 우리 여름 때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어떻게 보면 그 단기간에 쏟아부은 네. 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정신 그렇죠. 바짝 붙들어 매고 네. 좀 다시 열정을 쏟아부어 그렇죠. 말하는 거네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상반기에 쌓아왔던 거를 다 무산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가 상반기 때 아무것도 쌓은 게 없어서 다시 조금 시작해서 해보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확신이 들었다면 좀 밀어붙이세요. 좀 내가 안 될 것 같은 데는 내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우리 하반기 운세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좋은 운기 타고 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노력해봅시다. 수성당 샛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